국민 네. 욕 빠지다. 아, 그렇죠. 정말 저 무시무시한 분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분들 오늘 모셨습니다. 악역을 요즘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죠. 예. 예. 아, 오늘 저 전현무 씨. 전현무 씨가 좀 준비를 한 게 있죠. 끼지 않으시겠지만 오늘 컨셉은 기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스티브 장모 바로 버렸고요. 예, 예. 어, 지난주로 스티브 장모 씨는 저희가 좀, 예. 제가. 버렸고요. 알기 모르고 저희가 캐릭터 쇼 많이 하니까 좀. 예. 저는 게스트하우스 임원인데 뭘 해야 되는지. 게스트하우스 임원인데. 가슴을 뭐, 염차라도 그래요. 뭐, 어떻게 해요. 지금 옷만 이렇게 입고 있지. 어, 드디어 우리 저 제작진에서 이, 대본을 뺏었습니다. 나 대본도 안 줘요, 지금. 맨손이에요. 이런. 맨손으로. 맨손으로 일하셔야 됩니다. 맨손으로 하든 맨손으로 그런 게 우리 직업이기 쌤. 예. 이분들의 헤드라인을 뽑아봤습니다. 오늘 좀 헤드라인입니다. 살짝 얘기만 하면은 그냥 인터넷 포털의 메인입니다. 좋습니다. 아하. 뭡니까? 연기파 배우 남궁민. 알고 보니 실제 성격도 인간 말종? 왜냐면 그런 연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본대로 하잖아요. 인간 말종이 여기서 여기 실제 성격도 남궁만으로 돼 있는데. 남궁만이 아니라. 아니 왜 인간 말종으로. 관리가 너무 착한 거예요. 아 그래요? 저런 식으로 하면 안 걸려요 메인. 아. 실제로 인간 말종 낚아야 돼요. 아 그래요? 바꿔먹으면. 아 근데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아니, 인간 말종 연기를 하세요 지금. 예. 끝냈지만 얼마 전에 예. 괜찮으시죠? 아, 예, 좋습니다. 네, 네, 네. 예, 어쨌든 예, 어쨌든 무서워. 오, 지저분했어. 오. 자, 어쨌든 주변인 녹취록 저희가 당덕 확보를 했죠. 그렇죠. 녹취록이 없이 저희가 근거 없이 기사를 쓰진 않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남자는 만나볼 만큼 만나본 여자 박하나. 오늘은 남자인 엄연경 잡으러 왔어요. 빠밤, 빠밤. 예. 너무 이제 얌전해. 저렇게 하면 메인 안 걸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박하나 점점 엄연경 네가 왜 거기? 아, 아, 역시 아니죠. 보여야 돼요. 타이틀이 야, 야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좀 이게 뭔가 좀 자극적으로 좀 다가오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조은숙 씨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10년? 10년. 네. 아. 조은숙 드라마 찍으며 남편과 결혼 10년 만에 위기. 아, 이거 뭐? 이거 아, 그래 걸려. 아니 이게 충격적인데? 그래야 걸려. 아 근데 그러니까 아니, 궁금한 네, 네. 네. 읽어보기는 되는데요 오, 네. 많은 사람들이요 네. 그 헤드라이트만 그 헤드라이트만 보는 거예요 헤드라이트 형님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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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뿔뿔 이제 걸린다 시작부터 헤드라이트 시작부터 헤드라이트는 조은숙 헤드라이트 예 드라마 찍으면 아 헤드라이트 예 재밌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김민경 씨 뭡니까 김민경 씨 논란의 미스코리아 김민경 나 이래서 욕먹었다. 아~ 빠밤! 조금. 예. 그 당시에 이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네. 2001년도 당시에 우리 그 김민경 씨가 미스코리아가 됐을 때 네. 상당히 좀 그 당시에 논란이 좀 댓글이 많았어요. 댓글. 네. 기억나요? 이거 궁금하다. 팬카페가 생긴 거예요. 다음 날. 네. 6,000명이 하루 만에 생겨서 막 어, 좋다 이러고 있는데 밑에 또 김민경이 있어서 보니까 안티카페 2만 명이 생겼어요. 2만 명? 네, 2만 하루에 2만 명이 모이셨어요? 그러니까 밤에 당선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확인했는데 2만 명. 한 8시간 사이에. 저때 그 선되셨던 분이. 네, 정아름 씨. 지금 트레이너로 활동하셨어요. 아, 그 정아름. 그 헤드라인만 여쭤봐도 네, 네. 요즘 어마어마한 것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저. KBS